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선교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해외 선교 사역에 주력하던 한 교회가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화상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약 100개국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란 위기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2005년 조성욱 목사는 5명의 교인과 교회를 개척한 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현지 목회자들을 제자로 세워왔습니다. 해마다 6개월 이상 세계 각국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조 목사와 동역자들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사역, 대면의 사역은 이제 이렇게 스탑을 하게 되었고,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수축됐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헌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화상으로 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온라인 화상 모임이 각 국가별로 시작해 대륙별 모임에 이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 언어권별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온라인 화상 모임이 진행됩니다. 모임에서는 설교를 나누는 것은 물론 사역 보고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And we have planned that even after COVID-19 to do follow-up on these meetings. So I see these online meetings as the channel in which God is communicating the message of the Bible to all nations, even to the church. Even though the church cannot gather, but the church is not locked down.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온라인 모임이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대체 그 이 상황에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빨리 끝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가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세계 복음화가 아주 이렇게 크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욱 목사는 대면 사역은 멈췄지만 나라와 대륙 그리고 언어권별 비대면 온라인 모임 사역이 점점 확산하고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비대면으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사역은 멈춰졌지만 복음 가득한 교회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